지금 바로 토익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익천국입니다. 오늘은 에그엔젤 코코밍 퍼즐이랑 놀자 70조각 퍼즐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을 해봤는데요. 퍼즐판과 퍼즐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접을 수 있는 종이 전개도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상자를 또 바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관할 수 있는 상자 접어봤고요. 앞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있어서 보고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니 이거 비닐도 또 있는데요. 비닐 한번 벗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벗겨내고요. 자, 뒤로 보시면 에그엔젤 코코밍 손긋기 놀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코코밍과 알맞은 이름 물건을 손으로 이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누구죠? 주인공 럭키미. 바로 색연필의 엔젤 럭키미. 색연필이겠죠? 색연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누구죠? 자, 이 아이는 피아노의 엔젤 멜로밍이죠. 멜로밍 피아노.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책이 엔젤 지니밍이 되겠죠. 쭉 책이니까 책.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립스틱 엔젤 뿌띠밍. 그러니까 립스틱으로 또 연결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포크 엔젤 포포밍. 포크로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키키밍, 텔레비전의 엔젤 키키밍. 텔레비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손긋기 놀이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해서 맞춰볼게요. 지금까지 에그엔젤 코코밍 70피스 판퍼즐을 맞춰봤는데요.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